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앞치마입니다. 제가 앞치마 출시를 곧 앞두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이 올리브 그린 색깔을 2년 전에 사서 샘플링 준비하고 디자인 생각하고, 이게 되게 심플한 가죽 치마이지만 너비와 길이 그리고 가죽끈, 앞판에 어떤 걸 쓸지를 엄청 고민해서 고른 앞치마이거든요. 정말 고급지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앞치마를 쓰고 있지만 길게 써서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이 짧은 거는 그 단점을 보완한 건데 움직일 때 훨씬 더 편하고 실용도는 높은 것 같아요. 끈이 진짜 부드러워서 묶이는 것도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끈 길이는 알아서 조절하라고 충분한 길이감을 놔뒀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앞판은 소가죽이고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가죽의 멋은 무엇이다? 오래 쓰면서 묻어나는 그 때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면서 가죽의 질감이 부드럽고 맨질맨질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색감도 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맛에 쓰는 건데, 제가 또 혼자서 이 가죽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죽을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 분과 그 가죽 그 판매하시는 분들과의 엄청난 의견을 조합을 하여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물 묻히고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죽 염색에 따라서 우리 하얀 옷 입으면 이게 묻어날 수도 있잖아요. 가죽 자켓이나 가죽 셔츠 같은 거, 이 가죽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사실 색깔도 그런 것 때문에 염료를 뭘 썼는지 그리고 그 묻어나는지도 다 체크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나중에 합정초아 쇼핑몰에 이 출시되면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디자인 센터피스인데요. 이게 꽃다발을 세워놓은 건가? 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나게끔 오늘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꽃다발 같은 센터피스 하나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플로레폼 한 조각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미 준비했습니다. 카페라떼 장미이고요. 이거는 미니 스프레이 장미.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스톡, 스타치스. 너무 예쁘다. 곽꽃입니다. 카네이션. 물망초, 거베라, 버터플라이 라눈큘러스. 먼저 꽃을 꽂기 전에 이 줄기들을 활용할 거예요. 이파리 제거하고요. 플로럴폼 높이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플로럴폼에 고무줄을 끼우고 잘라진 줄기를 끼워 넣어줘요. 일자로. 다양한 줄기를 섞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고무줄 사이에 가지로 싸줬는데요. 여기에 노끈을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잡아당겨주면서 이 가지들이 완전히 고정이 딱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치스, 스톡 이런 꽃들을 활용해서 여기 가지의 사이에 빽빽하게 넣어서 플로럴폼을 가려줍니다. 깊게 넣어주고 양쪽으로 스톡과 스타치스를 좀 넣었는데요. 여기서 너무 가득 채우면 다른 꽃 넣을 때 불편하니까 잘라서 짧게 만들어 놓은 라떼와 카네이션을 활용해서 제가 꼭 꽃다발 만들 때 하듯이 디자인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카네이션을 깊게 넣어줍니다. 중앙에 깊게 넣어줄게요. 라떼 장미를 짧게 다시 한번 옆선으로 넣어주고 반대편에 카네이션 또 짧게 한번 넣어주고 그 옆으로 다시 한번 라떼, 이번에는 카네이션 조금 더 길게 해서 사선으로 넣어주고요. 중심에 카네이션 넣어주고 라떼
대각선으로 넣어주면서 그 반대쪽에 카네이션과 라떼 장미를 층을 주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떼 장미를 과감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라인 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라인 좀 살려서 넣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꽃다발을 잡는 그 순서대로 시작을 했어요. 밑에 깔아주면서 그 다음 길 라인의 두꺼운 꽃들을 활용하면서 전체 큰 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작은 꽃을 넣지 않았어요. 얼굴이 큰 꽃을 활용해서 이 윗부분에 전체적인 라인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든다 생각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해 주었어요. 밑에 플로랄폼 자체가 이 정도의 굵기이니까 이 굵기를 다 뭔가 작은 꽃으로만 하면 그냥 센터피스 기둥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굵직한 얼굴의 크기를 갖고 있는 라떼로 밑에 다시 한번 무게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좀 작은 꽃들 넣어 볼게요. 스프레이 장미 사이사이마다 넣어 줍니다. 두세 개씩 뭉쳐서 가기도 하고 한 줄기의 라인으로 바깥으로 빼면 스프레이 장미가 갖고 있는 그 줄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 센터피스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다 잘라서 곳곳에 놔두면 그 누가 봐도 사람 손 탄 것 같잖아요. 이것 또한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좀 자연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 자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도 해주고 긴 라인의 하나의 줄기는 또 바깥으로 빼면서 이 라인이 내가 이 바인딩에 딱 잡았을 때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다른 쪽에도 이 스프레이 장미를 좀 넣어 볼게요. 바깥으로도 빼주고 그러면서 수톡 아까 남겨놨던 이 길이가 조금 있는 거를 활용해서 이 길이를 다 짧게 쓰는 수톡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꽃다발 만들었으면 이런 무게감 있는 수톡은 바깥으로도 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감을 또 활용해서 바깥으로 무게감을 쭉 뺍니다. 곽꽃 옆에 같이 무게감을 주고 바로 옆에 수톡 한 번 더 빼면서 그냥 각도만 살짝 다르게 길이감이 비슷할 때에는 높이나 또는 보는 방향을 달리주면 달리 보여요. 그리고 뒤쪽이 뭔가 이 뒤쪽에 밋밋해요. 이런 거 무엇으로 여기를 메꿔주면 좀 더 완벽하게 디자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할 꽃들이 있으면 바로 이어서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아 내가 이런 공간이 있지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스타치스 약간 넣어주고 아래쪽에만 들어간 스타치스를 이번에는 위쪽으로 살짝 보이게끔 넣어줍니다. 그 다음 순으로 거베라를 중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거베라 세 줄기 정도 넣었는데 길이를 좀 낮게 주면서 두 개를 잡아주고 하나 정도씩 약간 더 길이를 바깥으로 빼주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 거베라를 꽃다발을 썼다면 줄기가 되게 투박하게 굵기 때문에 바깥으로 길게 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감을 안쪽으로 안정감 있게 넣어주고 그 옆쪽으로 물망초 들어갑니다. 물망초는 한쪽에 그룹핑을 해주고 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룹핑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줄게요. 헐빈하게 보였던 곽꽃 뒤쪽으로 물망초를 같이 휘어서 넣어주면서 살짝 가려주고 자 버터플라이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너무 넣고 싶었어. 아래 위 상관없이 흘러가는 라인감을 그대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너무 가려줄 것 같으면 옆에서 봤을 때 격차를 주고요. 비슷한 위치라면 살짝 얹혀주듯이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겹쳐버리면 길이감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래로 완전히 뉘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밑으로 주기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쪽에 모아 주었습니다. 꽃다발 같지 않아요? 센터피스 같지 않고 진짜? 하나만 더. 곽꽃을 이 라떼 장미 등에서 살짝 휘어서 라인감을 한번 그려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라인을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게감을 또 여기다가 주니까 불균형스럽지만 그래도 버터플라이와 또 다른 꽃들로 무게감을 주다 보니까 또 여기서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꽃다발스럽게 센터피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정말 예쁜 꽃다발 되지 않았나요? 저는 좀 남아있는 선류가 있어서 선류의 라인도 살짝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선류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선류를 넣지 않는 디자인의 형태도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봄이잖아요. 선류를 써야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이라기보다 진짜 그냥 이 계절이면 정말 쓰고 싶은 하나의 또 소재이기 때문에 곳곳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끝에도 휘어서 줄기를 넣은 것처럼 이쪽에 깊게 넣어서 포인트로 형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꽃다발스러워요, 여러분. 꽃다발인지 센터피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무라스러운 센터피스를 한번 꽃다발 형태에서 그 형태를 구현을 해보고 또 내추럴하게 높낮이 주는 그런 꽃다발의 느낌을 이렇게 센터피스에다가 또 구현을 해본다면 그 꽃을 꽂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꽃을 바라보는 이 디테일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꽃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 달려 보입시다!